힙이 요만큼 부러졌습니다. 수선을 해 보겠습니다.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이 팁이 부러진 낚싯대를 수선을 해 보겠습니다. 이 낚싯대는 팁런 낚싯대인데요. 요 끝에 부분이 요 팁이 요만큼 부러졌습니다. 아마 이렇게 부러진 원인은 그 팁런 애기가 여기 부딪혔거나 아니면 십중팔구나 아마 리를 너무 감아서 이게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가 돼서 요 톱 가이드 끝에까지 그 채비의 그 연결구나 애기가 다 있는 상태에서 더 리를 감아가지고 휘어지다가 이게 부러졌을 것 같습니다. 요 낚싯대는 팁런 낚싯대는 대부분이 요 한 30cm 정도 몸통과는 다른 소재가 연결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앞부분이 솔리드, 카본 솔리드네요. 그래서 연결부를 확인을 하고 요거를 뽑아내고 요 앞부분을 다른 소재나 다른 부품으로 교환을 해 보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부러졌습니다. 가이드는 일단 다 띄어냈고요. 요 색깔이 다른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앞부분하고 요 통 브랭크하고 일단 여기에도 가이드가 붙어 있었는데 뜯어내 보니까 이런 모양입니다. 연결이 돼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뭐 대부분 접착제를 사용을 할 때 불에 녹는 접착제들을 사용을 하니까 라이터로 조금 지져서 한번 분리가 되는지 해볼게요. 아, 빠졌습니다. 분리가 일단 됐습니다. 제가 실은 팁런로드 같은 유행하는 그 티타늄 톱을 조금 갖고 있어요. 이게 부러진 낚싯대들에서 모은 건데, 이게 부러진, 빠진 부분에 이걸 결합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 경이, 이 굵기가 맞는 게 없네요. 다. 그리고 이 부러진 이 휨새가 의외로 굉장히 낭창한데 카본 솔리드지만 이 티타늄이 대충 비슷하고 더 부드럽고 또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가 요 빠진 요 부분의 경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걸 어떡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티타늄을 포기하고 마침 다른 브랜드, 다른 메이커의 팁런 낚싯대가 부러진 이 팁을 하나 얻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앞이 부러진 게 아니라 온 몸통 브랭크가 부러져 버린 부분이에요. 아마 대충 부러지게 되면 휨새로 부러지게 되면 요 결합되어 있는 그 근처가 부러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쪽이 앞이 부러지고 그러는 거는 자기 자신이 실수를 해서 아마 부러졌을 거고요. 여기가 부러진 거는 아마 좀 뭐라고 그럴까 무리하게 여걸림된 걸 땡겼거나 했을 때 부러진다 그러면 이 앞부분 유연한 부분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속 부분이 부러지는 건 맞아요. 아니면 뭐 어딘가 다른 사고로 이쪽 더 굵은 부분이 부러질 수도는 있겠고 그래서 요거를 뽑아서 한번 뭐 마침 가이드도 다 달려 있고 하니까 사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이드를 연결부의 가이드를 제거하겠습니다. 바로 빠지네요. 아, 여기 이제 조인트 부분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라이터로 지져서 빠지는지 해보겠습니다.
와, 이 브랭크는 접착제를 아주 강력한 걸 썼나 봅니다. 이 정도로 탈 때까지 지졌더니 이제서야 빠졌어요. 먼저 본 거는 쑥 빠졌는데 이건 이 정도 탈 때까지 해서 겨우겨우 뺀지로 잡고 빼냈습니다. 한번. 얼추 잘 맞습니다. 부러진 거하고 길이를 좀, 좀 기네요. 요만큼, 한 4cm, 5cm 정도 깁니다. 고민을 좀 해야겠어요. 줄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두토막 낚싯대인데, 이게 아래 토막이고요. 아마 휴대할 때 이렇게 딱 맞아서 휴대하기가 아주 편리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 그렇다면 요만큼 길어진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 낚싯대 사용 성능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휴대할 때 요만큼이 길면 가지고 다닐 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어딘가 부딪히면 요만큼이 똑 부러질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 아래 토막과 똑같은 길이를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금 머리를 써봐야겠어요. 얘를 어딘가를 이 조인트 쪽으로 줄일 것인가 아니면 이 낚싯대 뒷부분 이거를 요만큼 늘릴 것인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안쪽은 예쁘게 이렇게 테이퍼지게 일단 깎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안 대겠습니다. 여기 이쪽 세로 갈아낄 팁에 그러니까 이렇게 요 예쁘게 테이퍼가 잘 져 있네요. 샌드페이퍼로 살짝 더 갈아주겠습니다. 1200번 샌드페이퍼예요. 연마라기보다는 일단 구경이 잘 맞으니까 먼저 번 브랭크에서 뽑아낼 때 남아있던 불순물들, 접착제 잔유물 같은 것들만 없앤다라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아세톤인데요. 아세톤을 묻힌 쪽으로 완전히 불순물을 싹 녹여내겠습니다. 까맣게 묻어나네요. 좀더 깔끔하게 삽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딱잘 맞는데 속에서 조금 노는 것 같아요.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접착제를 잘 발라서 일단 결합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한 가지 전 작업을 하겠습니다. 요건 조그만 요건 휴지를 뭉친 거예요. 솜이나 휴지나 뭉친 거를 이용해서 일단 막아주세요. 그리고 이액성의 접착제입니다.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해 보기로 했어요. 이제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수리를 또 하게 돼서 분리를 할때 이게 라이터 불로 지져서는 빠지지 않을 거예요. 녹지가 않고 타버리니까. 그래서 실은 이것보다는 다른 본드나 에폭시보다는 일반적인 뭐랄까 일반적인 접착제가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발라서 아까 여기 솜을 살짝 끼워놨었잖아요. 살살살살 빙글빙글 돌리면서 요솜 스펀지를 끼워놨기 때문에 아래로 쭉 흘러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접착제가. 흘러나온 접착제를 휴지로 닦아주고
아, 이제 가이드 배열에 맞게 예쁘게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요 부분에다 이제 가이드를 배치시킬 거예요.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하루 기다리겠습니다. 조인트한 부분을 단차지는 부분에 언더래핑을 실시합니다. 두번 겹쳐 감으면 될줄 알았는데, 트리플, 세번 겹쳐 감자 단차가 생기네. 여기다가, 여기 좀 침을 발라 적셨는데, 요거 말르면 코팅을 할 겁니다. 에푹지를 다잘 섞고 살짝만 코팅을 하겠어요. 아주 살짝 코팅.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 마르면 24시간 지나서 내일 오후가 될 텐데 요 위에다가 가이드를 얹을 겁니다. 실은 이 코팅 안 하고 그냥 해도 솔직히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내 낚싯대 아니고 남의 낚싯대 잘해줘야 되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스터치로는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기포 빼는 거는 이런 온도가 저온이 알콜 램프로 해야지 저같이 마음이 급하다고 가스 토치로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흉내내시면 안 돼요. 워낙 조그만 부분이고 가는 부분이라 이미 기포는 다 빠졌습니다. 이 상태로 24시간 지나면 잘 마를 거예요. 그 위에 가이드를 얹겠습니다. 잘 말랐습니다. 여기를 살짝 샌드페이퍼로 겉을 좀 해줄게요. 샌드페이퍼로 문질러 줘야 튀어나온 부분 없이 가이드로 올릴 때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아세톤으로 가루 부분을 닦아버릴게요. 깔끔해지라고. 요 가이드를 얹을 건데요. 요 가이드 다리의 아랫부분에는 일종의 고무풀을 살짝 발라서 붙여뒀어요. 쿠션이 있으라고.
오크토브 부분이라 더블 랩핑 할게요. 코팅을 해주면 뭐 수리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귀찮아서 이렇게 두껍게 칠해가지고 한 번에 끝내고는 싶은데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작은 가게더라도 최소 두 번은 코팅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코팅하면 내일 이 시간쯤에 한 번 또 코팅을 하고 모레까지는 말려야 되니까 내일 상태를 보고 코팅을 한 번 더 하고 모레 봐서 세 번째 코팅을 할까 말까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잘 말랐습니다. 연결 부위를 이렇게 덮어쓴 언더래핑까지 싹 다 좀 두툼하게 코팅을 하겠습니다. 잘 말랐을 때 예쁘게 보이게. 그냥 표면에 묻은 기포만 살짝 없어주고 살짝 녹아서 좀 평평해지게 하는 정도 작업입니다. 너무 오래 하면 또 줄줄 흐르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거칠지 않게 다 말랐을 때 예쁘게 해주는 작업이에요 지금. 네, 이 상태로 또 하루 말리면 완성될 것 같아요.